안녕하세요.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이혜민님이시라고 그 최근에 이제 리버풀의 우기기 사건, 그 미나미노가 이적을 하고 그러면서 아마 이제 일본 뭐 리버풀 쪽에서 그 클럽의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이제 그 뒤에 우기기 모양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게재가 되면서, 근데 뭐 이제 정확하게 그게 이제 사실 그 우기의 깃발은 아니죠. 우기기에 들어가는 디자인이 이제 들어간 것 때문에 한국의 저기 뭐지 리버풀 팬들이 뭐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먼저 지적이 되고 리버풀 팬들이 이제 그걸 알게 돼서 지금 뭐 리버풀 팬들이 이제 굉장히 실망을 했다 아니면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예민님이 그 리버풀,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리버풀 팬이잖아요. 리버풀 팬이어서 리버풀 팬으로서 이제 어떤 입장이냐, 저한테 물어본 건 아마 제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서 뭐 50이 훨씬 이제 넘은 사람이니까 나이가 든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는데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글로서 쭉 질문은 간단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글로서 풀어서 쓴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뭐 저희 영상이 보통 한 시간 돼서 영상 길다고 하시는데 글로서 쓰게 되면 아마도 이제 어마어마한 양을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타이핑을 하기 싫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팔도 안 좋고 해서 타이핑을 지금 안 하려고 그러셔서 영상을 찍을까 하고 저희가 같이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 우리 훈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정치적인 거가 결국 그 나오실 텐데 아저씨가 얘기를 하시면 글을 쓰거나 영상을 하시면 부담이 없으시냐. 그래서 사실 뭐 부담은 없죠. 뭐 유튜브라는 게 뭐 개인의 정치적인 뭐 의견이 반영이 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이런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근데 또 어떤 분들이 반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반론이 제기되더라도 사실 그 글로서 이렇게 쓰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귀찮은 일들이고 과연 이런 얘기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반일 문제라든지 일본 식민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일본 제국주의 관련된 문제를 만약에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만큼의 그런 정보들에 대한 것, 그것들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것들이 학습이 되어 있거나 공부가 되어 있거나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을 두고 관점이 다르다는 것과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량의 차이가 나서 거기서 발생하는 견해 차이는 좀 다른 성격의 문제를 가지기 때문에,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제국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한 지식을, 방대한 지식을 쌓은 사람은 아니니까, 역사 출신도 아니고 저는 이제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를 한일 관련된 문제 아니 반일 관련된 최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예를 들면 일제 축구와 관련된 일본 브랜드 축구화를 올리면 이거 지금은 이런 거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사실은 뭐 그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글을 가끔씩 남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 성향으로 본다 그러면 보수 우파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진보 좌파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시장 경제 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저희가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그 정치적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경제학을 전공할 당시에는 우리나라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 지금 예를 들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정부 여당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학생 운동을 하거나 할 때는 기본적인 게 이제 뭐 주체 사상 같은 것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마르크시즘, 마르크스 이론이 굉장히 활기를 치는 시대였어서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뭐 정식 대학 저희가 다닐 때는 이제 자본론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대학의 경제학과 내에서는 정식으로 개설이 되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과목들이. 근데 저는 뭐 전혀 그런 거를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좋아하진 않고 시장 경제, 자유주의 경제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 지금 우리가 한일 문제 이런 거를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다뤄야 되죠. 그러니까 식민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왜 한국처럼 지금 최근에 예를 들면 리버풀 팬들이 나이가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물론 나이 드신 분 저처럼 이제 50대에서도 리버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20대 30대에는 일제시대를 겪진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유니클로 불매운동을 한다, 아식스 불매운동을 한다, 뭐 하는 건 좋아요. 뭐 그건 개인들의 자유니까. 그러나 뭐 역사적인 것들에 대한 팩트들은 일부 반드시 체크가 되면서 이런 얘기들이 진행이 돼야지 좀 더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이 생각한다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때까지 되게 역사를 배우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만약 얘기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많은 그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갭이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어렵죠. 그러나 리버풀의 우길기 모양이 들어간 걸 썼다. 그게 일본 만약에 그러니까 리버풀 클럽이 자체 영국 자체에서 이제 그 디자인을 만들어서 했는데 만약에 일본 그 리버풀 클럽 쪽에 한국어 서비스를 하듯이 한국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일본 리버풀 사이트에서는 일본어로 운영이 되는 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뭐지 페이스북이나 뭐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올라올 수도 있고 그걸 우연히 뭐 한국 사람들이 봐서 아니면 그 모르겠습니다. 저는 리버풀 페이스북이 그게 핸드폰에 뜨게 돼 있지만 그거는 내용은 못 봤거든요. 그거를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사진상으로 보면 이게 우길기의 디자인을 채용을 한 건가 하고 아웃동하게 됐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 다시 봐도 물론 뒤쪽에 배경상으로는 약간 그런 그림들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 지금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전범기로서의 우길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길이라는 말 자체가 그 라이징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는 거. 근데 일본이라는 말, 일본을 우리는 흔히 재팬이라고 쓰긴 하지만 재팬이라는 거는 그 도자기, 도자기라 해서 온 말이어서 사실 차이나도 도자기잖아요. 차이나도 도자기, 일본 재팬도 도자기라는 말인데 그거랑 지금 일본 사람들이 일본 스스로를 니폰이라고 부르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일본이라는 게 해일자니까 그게 선이잖아요. 그리고 그 본이라고 쓰니 그거 니혼이나 니폰이라고 우리가 그 쓰거나 읽게 되는데 어쨌거나 일본 사람들 정서상에 있는 물론 일본은 텐노라는 그 황제 제도를 갖고 있는 특이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 특이한 나라이면서 동시에 어쨌든 일본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선, 태양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랑 정서상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문제는 이제 우길기를 전범기라고 얘기하는데 전범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뭐 식민지를 했고 일본이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 그 전쟁을 했고 했기 때문에 전쟁을 했던 나라의 국기다 하면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전쟁을 치른 나라의 국기는 그러면 우리가 다 그 전범기로 매도를 하고 우리가 반일 감정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것도 다른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미국도 전쟁을 하고 있고 뭐 러시아도 전쟁을 하고 있고 북한도 했고 뭐 우리도 한국나 우리도 월남전 참가했고 나 이라크나 뭐 아프가니스탄 파병도 했었었고 그러면 전쟁에 직접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국가는 흔히 지금 1차 세계대전 이제 근대사에서는 독일과 그 다음에 일본을 이제 주요 전범국으로 우리가 보고는 있지만 2차 대전에 참여했던 모든 국가들이 어쨌거나 서로 사람을 뭐 죽이고 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뭐 방어의 개념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사람을 죽인 것들은 사실이니까 누가 더 많이 죽였냐를 수차를 가지고 뭐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되겠죠. 물론 글쎄요 뭐 어쨌든 일본이 식민지를 그럼 했지 않았냐 우리나라를 36년간 우리나라 식민지를 36년간 유지를 했긴 했지만 제국주의 시대 산업혁명 이후에 그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닌 나라들이 그 식민지를 건설한 거는 뭐 그 당시 기본적으로 강대국들의 기본 그거였으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중국 같은 나라도 오성 홍기라 그래서 다섯 개 민족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민족이고, 지금 최근에 그 외질이 발언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 사안에서도 예를 들면 뭐 위굴 신장 문제, 뭐 그 위굴족 같은 문제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뭐 터키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뭐 여러 가지 종족들의 문제들 수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바이에른 뮌헨의 뮌헨 주에 있는 뭐 바바리안들은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스페인에도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는 카탈루냐라는, 근데 그것도 지금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포함이 되어 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카탈루냐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식민지로서 뭐 지배 착취구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누구죠? 그 스페인의 그 저 탐험가는 실제로 정복자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잉카다, 뭐 마추픽추다 이런 데 가서 어느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멕시코라든지 페루라든지 이런 데로 만약에 가서 정복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정복을 하고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을 그 나라들을 이제 가져갔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지역을 다 휩쓸어 버렸으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금도 그 자기네 말이 원래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공용어로 프랑스를 쓰잖아요. 프랑스, 불어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한글과 그거를 잘 유지가 됐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국가나 그 많은 저기 뭐지, 그 남미 국가들이, 남미 국가는 다 이제 그 코르테즈가 점령을 한 이후에 이제 다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데, 뭐야, 포르투갈만 제외죠. 포르투갈만 제외는, 아, 브라질만 제외죠. 포르투갈을 쓰니까. 그런 국가들이 지금도 과연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 반프랑스 정서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그 다음 스페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일관계, 반일관계를 다루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역사적 문제들을 그대로 다 안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한일관계는 좀 다르지 않냐? 식민지를 오랫동안 했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뭐 남미 국가라든지 이런 거랑 좀 다른 상황은 아니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근본적으로 다른 건 없죠. 식민지 국가였고 그 다음 착취 구조가 기본적으로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반일 관련된 거, 반일 정서, 최근에 뭐 유니클로 불매운동, 일본 불매운동, 뭐 뭐죠? 또 뭐 하여튼 일본 기업들 관련된 것들, 그거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뭐 제 이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우선 리버풀이 뭐 전범기를 쓰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뭐 상관이 없는 거는 일본이 전범기를 쓴다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을 침략을 뭐 당한다 그래서 만만히 우리가 뭐 당할 국민들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그런 뭐 그 정도 국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전쟁을 해서 붙는다고 하면 일본의 군사력이 한국을 압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그래서 힘이 단순하게 일본이 세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본한테 뭐 꿀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범기를 쓰든 뭘 하든 뭐 제국주의 시대 유산을 갖고 있든 말든, 우리가 우리 시대에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전통적인 것들을 갖고 있듯이 일본이 뭘 갖다 쓰든 관심이 없어요. 전범기에 대해서. 전범기를 써도 전범기를 뭐 올림픽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전범기를 휘날리든 우길기를 휘날리든 관심이 없는데 상관도 없고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유가 있는 게, 물론 식민지 구조의 착취를 우리가 당한 거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힘이 세고 이랬었으면 우리가 일본을 식민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우리가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힘이 없었고 반대로 일본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 와서 식민지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36년간 정도 가까이 됐지만 지금 그거를 가지고 식민지를 한거 가지고 그런 배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 관련된 거는, 원래 식민지 국가는 배상을 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례도 없고. 다만 1965년 한일협정 당시에는 우리나라 징용자들에 대한 미불임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강제징용 관련된,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게요, 징용만 하더라도 1939년에 처음 징용이 시작이 됐어요. 1910년에 한일합방이었으니까 10년 한일합방 이후에 징용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노동을 징발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모집과 관할선입니다. 그러니까 모집이라는 건 1939년부터 모집합니다 하고 일본으로 일할 사람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일본으로 보내서 일을 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관할선이라는 거는 각 지역에 있는 관청들이
인원을, 특별한 인원을, 그, 일본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보내는 경우. 그게, 그, 지금 뭐, 그걸 다 통틀어서 지금 징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당시로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관할선이나 그 다음에, 그, 모집으로 간 경우는, 정당한 그 대가를 다, 노임을 다 받았었고, 물론 강제징용인 경우에도 노임은 다 받았었어요. 노임은 다 받고,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일본 징용 가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징용으로, 이제 관할선이나 모집으로 간 경우 같은 경우는, 그 경쟁률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3대1, 4대1 정도 높은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서 일을 하거나 일본 돈을 버는 거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거나 하는 거, 그와 딱 비슷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징용이라 했을 때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거는 1944년, 그러니까 44년 9월부터 이듬해 원자폭탄이 터지고 해방이 되는 45년 3월인가 4월까지 한 8개월 정도 기간이었나요? 그게 강제징용이고, 그 기간에 강제징용으로 동원된 거는 한 10만 명 정도? 네, 왜? 10만 명 이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전쟁이 끝나고, 그러니까 일본의 한일 합방,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 온 사람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십만 명인가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정도로, 150만 명? 뭐 하여튼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수많은 한국인이, 당신 조선인이죠. 조선인이 일본에 가서 돈을 벌거나 생활을 하거나 터를 잡고 살았었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제일동포라는 게 그 당시 이제 징용 형태로 갔거나 징용으로 갔다가 그 그냥 도망가서 일본에 자리를 잡고 살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 지금 말하면 이제 소위 이민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일본의 동화정책, 우리는 일본의 동화정책이라든지 뭐 토지 수탈 그것도 사실은 잘못됐죠. 왜냐하면 토지조사 사업을 실제로 일본 당시에 일본에서 여기 있는 일본 총독부에서 실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토지구역이 정확하게 정해짐으로써 그 각 개인의 토지들이 정확히 다 분배가 되고 그것들이 호적역, 그러니까 그 대장,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토지 대장이 다 등기로 다 하는 과정들을 일본 사람들 다 해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국인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을 빼앗겼다고 소송을 한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땅을 주장을 하면서 소송된 경우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식량 수탈 정책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배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게 식량 수탈이라는 것도 당시에는 일반적인 한국에서 그 남아, 그러니까 그 남는 그 변농사로 해서 이제 그 쌀들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였고, 일본에 수출하는 것 자체가 군량미 전체로, 그러니까 일본 군대, 제국주의 군대에 그 쌀을 조달하는 거는 일본 측에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은 정당한 대가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일본한테 수출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아냐? 관련된 논문이나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잘못, 예를 들어서 뭐 위안부와 정신대 문제도, 글쎄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과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서로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대라는 거는 여자 노동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뭐 성노예 같은 개념은 아니죠. 대신 이제 위안부는 지금 말하면 이제 그 저 일본군 위안소가 운영이 되면서 이제 그 일본군이 성착취를 했다, 이제 그렇게 해당된 대상이기 때문에 정신대와 기본적으로 위안부는 구분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위안부도 그게 무슨 그 일본군들이 뭐 가다가 한국 여자, 예쁜 여자 있으면 잡아다가 차에 실어서 가서 그 위안소에 강제 노역을 시켜 버리진 않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일본 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위안부의 일부 분들은 왜 그 태평양 전쟁에 동원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일본 군들이 예를 들면 후퇴를 하거나 할 때 그분들을 예를 굳이 데려와서 한국까지 그 자기들 군인들 후퇴시켜야 되는 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태워서 데려올 수가 없죠. 데려올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필요 없는 존재고, 만약에 하찮게 사는 데는 뭐 예를 들면 그 소모품 같은 존재로 간주를 했다 그러면 뭐 사다 사살을 해서 그냥 없애버리면 됐겠지만 실제 그러진 않았던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당시 위안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신자도 마찬가지로 그 대부분이 그 관할선처럼 징용해, 여기 한국인 이제 소위 말하는 포주라는 거죠. 그 포주 같은 존재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일본군에 예를 들면 아웃소싱처럼 이렇게 납품을 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여성을 납품해서, 그러니까 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런 제도, 과거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 기생이라는 존재들이 있었듯이, 물론 이제 위안부를 기생과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성매매 같은 구조는 기본적으로 어느 사회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동원이 돼서, 뭐 그분들 개인들로 봐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그게 우리가 아는 역사적 현실이니까. 그 문제는 1965년에 한일협정에 의해서 징용공에 대한 배상 문제는 완전히 종결이 됐었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위안부 관련된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그 아베와 불가역이라 말까지 써가면서 더 이상 이제 그 위안부라든지 징용공 관련된 배상은 없는 걸로 했다가, 지금 뭐 2018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그 징용 배상 개별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개인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개인 청구를 하신 분들 대부분이 사실 일본 사법 기관에 그 소송을 제기했다가 다 패소를 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내 민변 단체가 받아서 여기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을 했고, 대법원에서 2018년 이렇게 그 판결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일본 기업에 대해서 개인 자산은 일본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해서 1인당 1억씩 보상을 하겠다 뭐 이런 구조잖아요. 사실은 일본 측에서 보면 65년에 완전히 한일협정으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한국에 제공됐던 차관 금액이 유상 무상 합쳐서 지금 얼마였죠? 기억이 숫자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그 정도. 근데 그게 당시 일본 외화 보유고 전체, 그러니까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65년 일본이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었기 때문에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굉장히 큰 특수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 국가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이 갖고 있던 보유한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달러 보유고에 한 30% 정도 되는 돈을 한국 정부에다가 지불을 했던 거였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도 뭐 그런 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은 자기들이 만약에 한국 국민들의 징용누리 신고를 하면 그 기록들이 일본은 지금도 다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서 몇 년간 몇 개월 일을 했고 매월 얼마씩 받아갔다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기록이. 그 기록에 의해서 월급을 못 받았거나 뭐 한 것들은 이제 다 취급을 하겠다, 개별 보상을 하겠다는 쪽으로 나왔지만, 한국 정부가 일괄로 받아서 그걸 이제 개인한테 취급을 하질 않고 한국 정부가 이제 그 돈을 경제 개발에 사용을 했던 거죠. 그 박정희 정부 때. 그래서 뭐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보면 지금 9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반일 관련된 문제, 일본이 뭐 불화수소에 수출 규제를 한다, 아니면 한국 쪽에서 뭐 지소미아에 관련해서 폐기를 한다 그랬다, 연장을 한다 그랬다가 뭐 그렇게 나오는 것들 과정들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주장, 65년에 아무리 이건 이제 국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법상으로 국가 간에 조약을 맺었으면 지켜야죠. 그러니까 돈을 받을 걸 받았었으면 받은 대로 다 정리를 해서 끝내면 그 이후에 사실은 더 이상 청구를 하면 안 되죠. 뭐 청구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청구를 한다 그래서 지불할 수도 없는 거고, 일본 측에서 보면. 그걸 가지고 반일 불매 운동을 벌인다, 일본 기업들이 부도덕하다 그러면 뭐 그렇게 부도덕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소송을 하거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그 다음에 또 그게 불만이어서 그 역사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면서도 불매 운동을 벌인다든지 하는 건 개인들 자유니까, 뭐 불매 운동을 해서 유니클로를 사입든 안 사입든, 아니면 미주노 축가를 신든 안 신든 그건 개인들의 자유라고 영역에 속하니까 제가 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제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과 관련해서 이 리버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보냐 하면 저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이게 일본 기업이든 그게 뭐 리버풀의 우길기를 사용하고 선전을 하든 뭐 전 좋아요. 왜냐면 뭐 일본이 뭐 제 개인적으로 일본 친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역사적 관계에 관련된 거 한일 시민이 관련된 건 우리 어렸을 때 워낙 그 세뇌 교육 받듯이 이제 받아왔기 때문에 또 일본의 특이한 뭐 여러 가지 감성 이런 걸 가지고 뭐 좋아할 수는 없죠. 그 아주 근대사니까 우리가 물론 일본 일제 시대를 체험한 건 세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 부모 때부터 그렇게 일본에 대한 저주를 퍼오는 것들에 워낙 익숙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수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리버풀이든 일본이든 우길기를 쓰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근데 리버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본군이 뭐 우길기를 쓰든 그게 우리랑 뭐 크게 뭔 상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다음 리버풀 팬들이 나서는 것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어떤 분이 아 그 예민 분이 저보고 이제 그 콥 아니냐 본코님도 근데 저는 리버풀 팬이란 용어를 쓰고 콥이란 용어를 쓰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1978년 9년 그때부터 우리나라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아니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축구리그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됐었었는데 그거를 오랫동안 보아오면서 봤던 게 이제 78년 뭐 이게 그때 경이니까 그 당시 이제 케니 데리그리시라든지 뭐 무슨 케네디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뭐 한참 알렌 한산인가 한센인가요?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 했던 시절이거든요. 그 시절에 축구를 리버풀을 봤었고 그렇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니거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70년대 80년대 대학을 거치면서도 저는 리버풀 팬을 콥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걸 알려주는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누가 알려줄 수 있는지 인터넷 같은 도구나 수단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고 그냥 리버풀 팬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뭐 90한 4, 5년경이겠죠 그때 이제 리버풀 유니폼 같은 거 구입하고 하면 그 여기 제가 지금 리버풀 뭐죠? 이게 그 예전에 이제 리버풀 그러니까 리복 시절에 나올 때 요런 그 유니폼의 태그가 요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보면 여기 응모하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선수 사인 유니폼을 사면 그 유니폼에 그 이제 트라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걸 가끔 하잖아요 팀들마다. 그래서 여기에다 주소랑 이런 거 쭉 적어서 이제 요거를 잘라가지고 리버풀 클럽에 보내면 이제 추첨을 해서 그 유니폼을 주는 건데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이런 짓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기 보면 국가도 쓸 수 있게 되어있고 그러니까 유니폼을 사면 이렇게 카드처럼 이렇게 딸려 나오니까 지금 몇 개 이제 트레이닝웨어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보면 그 당시에 또 이런 걸 보면 이제 재밌어서 리버풀 좋아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보내고 나중에 뭐죠? 90년대 말쯤인가? 그럴 때는 이제 리버풀에 이런 거, 뭐 회원 가입하는 거, 그 축구 잡지 같은 거, 리버풀 잡지 이런 걸 보고 가입을 하게 됐었었는데, 저는 리버풀 팬이지만, 콥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콥이라는 거는 나중에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많은 리버풀 팬들이 스스로 콥이라고 얘기를 하고, 리버풀 팬이면 난 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콥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영국 현지에서 현지에서 리버풀 경기를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고 가서 경기장 뭐 그런 사람들이나 오리지널 이제 서포터스 정도 사실 리버풀 쪽에서 보면 한국 아시아 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나미노를 그 영입을 한 것도 리버풀의 아시아 마케팅 전략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클로비 카가와 신지를 데려와서 여러 가지 재미를 봤듯이 경기력 측면에서도 재미를 보고 마케팅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듯이 리버풀은 뭐 도르트문트보다는 훨씬 더 그런 쪽에서 이제 큰 거를 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나미노를 데려와서 아시안 시장을 개척하고 그 다음 일본이라는 거대 시장과 아시아 시장 지금도 아시아에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투어가 가능한 지역들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 그 다음 중국도 포함해서 그런 다양한 국가들의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새롭게 이제 펼칠 수 있는 그 거점도 되고 하기 때문에 뭐 미나미노의 영입을 적극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뭐 미나미노가 일본 선수이고 그 다음에 리버풀의 일본 팬들 리 아니면 뭐 그런 그 리버풀의 일본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뭐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이제 일본어를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어떤 미나미노라는 선수가 들어와서 이제 자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걸로 뭐 그 전범기라고 불리는 예를 들면 우길기를 썼다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거부감이 이런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전범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크게 거부감이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저희 부친 돌아가신 부친이 일본 징용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본의 징용 당시의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이미 많이 잘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일본 일제시대 하에서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일본어를 주로 사용하셨었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대학을 입학하는 그 시점까지도 저희 부모님이 가족 내 그러니까 집안 내 어떤 주요 얘기들은 다 일본어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살던 곳이 부산이었는데 지금 그 KBS2에 해당되는 게 예전에 동양방송이라고 해서 TBC인데 그게 이제 삼성 이병철 회장이 운영하던 방송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방송은 이제 그 저희가 MBC랑 그 다음에 TBS는 나왔는데 당시 KBS가 안 나왔었어요. 부산 지역에. 그래서 그 60년대 초중반, 중반 뭐 이때 이야기인데 그때는 저희 집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비교적 얼리어답터셨는데 당시로는 일본 징용에 갔다가 귀국을 하시면서 일본 관련된 뭐 책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정말 보기 드물게 그 시골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갖고 오셨거든요 산요 제품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일본 징용 생활에 대해서 아버님도 이제 뭐 시골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농사 말고는 할 일이 없었는데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선진국이었으니까 일본이 문물을 배워오고 뭐 그래서 이제 기술도 좀 배우겠다고 하고 하셨던 건데 그렇게 해서 귀국하실 때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갖고 오셨고 또 그렇게 약간 얼리어답터 기질이 있으셔서 집에 일찍 텔레비가 있었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실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동화책 같은 것들 서점 가면 너무 널려 있지만 그 당시는 뭐 보통 뭐 집이 형편이 뛰어나게 뭐 좋은 사람들 아니면 다 못 살던 시대니까 동화책 같은 게 없는데 뭐 부모님이 이제 일본 책 그 아버님이나 가시는 곳에 이제 그 일본어 예전 교재들 같은 거 갖고 있던 게 있는데 어렸을 때 그래서 뭐죠 그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뭐 동화책처럼 이렇게 읽어주시고 물론 그 책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럴 정도로 했었고 일본 그러니까 아까 그 방송 말씀드렸는데 일본에 그렇게 테레비가 집에 있었는데 테레비에 그러니까 아버님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일본 방송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NHK를 보셨고 그 다음에 그거는 예를 들면 이 징용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일본 방송과 예를 들면 잡지도 월간조선이나 뭐 조선일보를 저희가 보긴 하지만 월간조선이라든지 이런 월간지를 보시진 않았었고 저희 아버님이 그 일본 문예춘추를 주로 보셨어요 그리고 일본 책 같은 거를 주로 보시는데 제가 이 축구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옛날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많아 않게 됐던 이유, 그 다음 유럽 축구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알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물론 그 당시에 중학교 다닐 때 월간 축구의 1970년도 창간 후부터 약 10년치를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 헌책방을 다 뒤져서 다 모은 다음에 거의 다 읽어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기술 연재되어 있는 부분들도 다 읽었었고, 일본 아버지가 문예춘추 잡지를 사러 일본 부산에 지금 남포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남포동 고 광복동 그 사이에 예전에 이제 카메라 그 거리가 있었었는데 그 카메라 거리 안쪽 골목에 그 일본 경문사? 예, 네, 경문사였을 거예요. 제 이름 알기로 경문사하고 그다음에 무슨 한 군데 더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저 일본 잡지를 사셨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 따라가서 거기에 있는 일본 책방, 일본 서점이죠. 일본 서점인데, 그 당시에도
이미 부산 지역에서는 일본의 당시의 유력 그 축구 잡지인 사커 매거진, 그건 이제 위클리거든요. 주간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 일레븐이라는 올가노 두 개가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그 잡지를 샀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잡지, 제가 가장 오래된 게 78년도 거도 일본 거를 갖고 있었었고, 심지어는 이제 그 일본 축구 잡지가 있는 걸 알고, 부산에,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청계천인가요? 청계천 중고 서적 파는 거. 부산에 있는 보수동이라고,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이제 부산 분이 많이 계시면 아실 텐데, 보수동이라는 곳에 이제 헌책방 골목이 있는데, 거기랑 과거 조방 앞이라고, 그, 영화 혹시 신구 보신 분들 계시면, 마지막에 이제 그 장동건이 죽는 장면이 거기 조방 앞이라 그래서 예전에 그 시외버스 터미널이던 지역인데, 거기에도 그 헌책방 같은 데인데, 거기 같은 데 뒤져서 1970년에 나온 일본 축구 잡지 같은 것들 막 사먹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1970년에 잡지들에는 뭐 그 펠레가 푸마 광고하는 그 잡지 사진 그런 거를 그대로 갖고 있었었고, 꽤 오랫동안 그 일본 초기 일찍부터 일본 축구 잡지라든지 이런 데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집에서는 집에 가면 어머님, 아버님 다 일본어 쓰시고,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예 일본어 이름이 있었고, 서울에 분이셨으니까, 그 소학교를 다니실 때 이제 일제시대 하였으니까 당연히 일본 이름을 가지고, 남식계, 제가 미나미노를 보고 이게 남냐라고 되어 있길래 미나미노라고 부르는데, 저희 어머님이 남시성이 있어서 미나미상이라고 불렸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쩌면 한국인이 아닌가, 제가 농담으로, 제 아는 지인들하고 카톡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 유명한 한국의 뭐, 그 야구선수죠. 그 가네다 쇼이치라는 사람이 그 김정일인데, 한자로 쓰면. 그 김정일을 이제 가네다라고 고치셨으면서, 귀화하면서, 김전정일이라고 썼으니까, 그게 이제 가네다 쇼이치라고 했었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미나미노도 이제 뒤에 이름을 보면 이제 한국식 이름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 있었었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농담으로, 야, 미나미노가 어쩌면 한국인지도 모른다, 조상 중에. 이제 그런 농담을 또 했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 물론 교육은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일본 식민지에 대해서 이제 반일에 대한 그 증오감 같은 거를 배웠지만, 뭐 많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를 주장하든 말든 그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국당이니까. 한국당 글쎄요. 제가 그 리버풀 관련된 그 곧 반일 기사를 보다가, 사실 대충 짧게 그냥 글로 제 입장을 간단하게 피력하려고 그러다가 영상을 찍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사에 뭐가 나오냐면, 대부분 그 기사 끝에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 얘기가 나와요. 그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독도 관련된 문제를 옛날에 가수 김장훈인가요? 김장훈이랑 같이 그 맨하튼에 광고를 했고, 그 다음에 영화 군함도 했을 때 징용 노동자를 그렇게 그 이상하게 묘사를 해가지고 한 광고를 그 맨하튼에다가 했었잖아요, 광고를.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경덕이라는 교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마 어디 조경학과 출신인데 반일력 문제에 뛰어들어서 온갖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시는데, 기본적으로 한일 역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멍청한 짓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뉴욕 맨하탄의 군함도 개봉을 할 당시에 징용공 문제를 하면서 그 맨하탄에다가 광고를 해서 영상을 올리는데, 거기에 사진을 사용했던 그 석탄 노동자가 조선인 징용자라고 해서 삐쩍 마른 상태로 이렇게 그 채굴하는 거를 찍어서 그 사진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 교과서도 실리기도 하고. 근데 그 사진이 징용공이 아니고요, 당시 일본 노동자들 중에서도 뭐 그 우리나라 염전에 그 노예 노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그 일본판이죠. 그 사람들 사진으로 일본 지역 신문에 나왔던 사진을 마치 그 조선인이 그 학대받았고 그거 착취를 당한 사진인 것처럼 해서 그 광고를 했었으니까,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 사람 징용공이 그 저기 착취를 당했다는 사진을 일본인 사진으로 일본 사람이 착취되는 사진을 써서 할 정도로 무식한 인간들이니까 그 뭐 그런 사람들이 리버풀 거 관련해서 무슨 어디 뭐 피파 프리미어 리그에 뭘 재수하겠다 일종의 관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 양반은 뭐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든지 분명한 그러면 위안부 문제나 아니면 정신대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그 자료 조사가 되어 있거나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 양반이 그 리버풀 관련된 기사에 뭐 그걸 통해서 이제 리버풀이 항의한 서한을 보내고 무슨 국제 소송을 보였다는 그런 쇼를 하고 계신데 그거야 뭐 본인이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면 되죠. 저 좀 그런 거는 관심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리버풀에 그 사용되고 있는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길기 전범기라고 말하는 우길기조차도 한때는 우길승천기라고 불렀죠. 우길승천 그 우길승천이라는 말인데 말 자체가 우리는 일본에서 없는 말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고전에서 한자어니까 중국 고전에도 출처가 없는 말이에요. 용례가 없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한국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 일본인들이 그 지금은 이제 자위대에서 사용하는 국기고 원래 그 깃발의 시작도 일본 해군 깃발이었으니까 일본 군대에서 사용하는 깃발이라 그래서 전범기로 찍고 그 다음에 그거를 쓰지 말라. 그럼 독일 사람들은 어떡하죠? 독일 사람들은 단순히 나치만 얘기를 하는데 나치는 독일 사회주의를 했던 당이잖아요. 그니까 어떤 특정 정당의 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데 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독일인이잖아요. 그러면 독일인이 독일 국기를 쓰는 것도 안 되나요? 그 일본이 일장기를 쓰거나 아니면 독일이 어떤 특수한 문장, 그러니까 그 스바스티카라고 불리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다른, 그 스바스티카, 하켄 크로이츠라 그러나요? 예. 네. 그러니까 하켄이 갈고리인가 그렇고, 크로이츠가 아마 십자가를, 그러니까 크로스에 해당하는 독일어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근데 대신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그, 나치가 사용되는, 이거는 기본 나치당, 물론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그 당이 사용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뭐, 수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과, 예를 들면 같은 전쟁을 했던 국가에서의 일본 국기를 그렇게, 뭐, 얘기를 한다 그러면, 비슷한 레벨로 놓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독일은, 어쨌든 반나치법에 의해서 하켄 크로이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일본은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본은 자기네들 역사를 청산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인류에 대한 뭐 역사에 대한 인식이나 반성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어쨌든 일본 역사니까 일본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한국 사람으로서 뭐라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전범기? 전범기라 그래서 뭐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국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일본에 뭐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깃발을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얘기를 하시라 이거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그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전범기든 아니면 뭐 더 그보다 더한 뭐 기든 쓰든 안 쓰든 그건 그 자유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굳이 뭐 꿀릴 게 없다 그러면 뭐 그걸 쓰든 말든 뭐 무슨 자기들이 써서 뭐 군국주의를 과시를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실력을 키우고 우리가 일본을 뭐 축구도 이기면 좋고 야구도 이겨주면 좋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굳이 그 양반들이 자기들이 일본 사람들이 뭐 그게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군국주의의 부활 뭐 이런 거를 사실 그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않아요. 아베가 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이제 일본 무장,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해외에서, 아직까지 못하게 됐으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거. 물론 이제 그것도 사실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라는 이제 과거에 뭐 사실 만주 전쟁 치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일본한테 깨졌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 쪽으로 일본이 전쟁을 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해석하냐, 이런 건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 당시는 뭐 일본한테 얻어 터졌으니까 중국이 그럴 정도로 일본이 슈퍼파워를 갖고 있고, 물론 뭐 그렇다 그래서 일본이 예전에 임진왜란 때인가요? 뭐 그럴 때 이제 정면 가도라 그래서 명나라를 정벌을 하는데 한국이 좀 비껴달라. 사실 비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짓밟고 들어오는 거였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일본이 근세사에서 한국을 지배 36년 지배한 것 때문에 일본 반일 감정을 지금까지 젊은 세대까지 이렇게 부추겨야 된다 그러면, 저는 반대로 한국 역사를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고조선 시대부터 해서 한국을 가장 많이 침략을 해서 가장 많이 한국 사람과 전쟁을 치러서 죽인 민족이라고 하면 중국이겠죠 현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오송홍기를 전범기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고 중국인에 대해서 전쟁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분들이 뭐 국제적인 감각이 있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역사적 감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굳이 일본이 전범기를 쓰냐 마냐 뭐 관심 뭐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서경덕이라는 교수가 그 맨날 뭐 독도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이끌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진짜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일본의 전쟁 관련된 처리를 할 때 독도 관련된 거는, 근데 사실 독도 문제를 얘기를 하자 그러면 뭐 조선시대 때 독도가 과연 우리나라 땅이라고 인식할 만한 뭔가 있었으냐 이렇게 따져보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헌에서 독도의 위치가 울릉도 남쪽이었다가 동쪽이었다가 서쪽이었다가 북쪽이었다가 뭐 이런 상황으로 조선 왕조에서는 독도라는 그 섬 자체가 충분히 인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저항들인 역사적 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고, 다만 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요구했던 섬 중에 하나가 뭐 독도였다. 뭐 거문도 뭐 울릉도 뭐 제주도를 뭐 제외한 어떤 섬들은 다 일본에 귀속한다. 다시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제적으로 남아 있죠. 어쨌든 실효적 지배를 한국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떠들면 그냥 무시하고 있는데 되지 뭐하러 그 문제를 이슈화 시킵니까? 그걸 이슈화 시켜서 국제 사법재판소를 끌고 가게 되면 한국이 불리한 상황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 서경대라는 교수가 나서서 이 리버풀 관련돼서 글을 하고 또 뭐 관종처럼 나서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뭐 영상을 찍게 됐고, 따라서 이제 그 리버풀 팬으로서 그러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 입장은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우스갯 얘기가 있죠. 전 세계에서 일본을 제일 우습게 보는 나라가 한국이다. 요번에 그 반일 관련해서 일본 불매운동 뭐 이런 거 벌어질 때도 사실은 저는 웃었어요. 예, 웃었고, 뭐, 일본에 여행을 안 간다. 무슨, 그래서 일본에 타격을 준다, 안 준다. 경제적으로 지금 뭐, 니가, 사실 경제 분야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끝이 없겠지만, 이 영상 지금은 기본적으로 뭐 축구 관련된 내용을 주로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더 깊은 분야까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리버풀 팬, 저 콥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콥은 아니에요. 콥이라 부르는 걸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뭐 단순히 한국에 있는 영국에서 뭐 지도상 펼쳐놓고 한국이란 나라고 이러면 뭐 영국 사람들이 얼마 정도 알겠습니까? 뭐 삼성이 뭐 한국 기업이라는 정도는 알까요 지금? 그래서 예전보다에 비하면 많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사실 이제 뭐 88 올림픽 그 다음에 2000년 월드컵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긴 했다곤 해도 글쎄요, 아직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리버풀이 한 번도 한국을 제대로 방문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찌 보면 리버풀 쪽에서 보면 변방인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그런 문제를 거론을 했다고 해서 리버풀 같은 클럽에서 단순하게 클럽 차원에서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사과를 하라 여기서 한국에서 요구한다 그래서 과연 리버풀 쪽이 과연 사과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마지못해 하는 정도가 되지, 과연 이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 그 다음 역사적 문제들에 대해서 리버풀 측이 제대로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일본인 입장이 아닌 아니면 한국 입장이 아닌
리버풀의 영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클럽 차원에서 그 조사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한국인의 정서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단순하게 한 커트에 일본이 예전부터 제가 알기로 1890년대부터 그 일본 자위대 해군에서 사용됐던 거였으니까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길기라는 게 그거를 지금 일본 문양 일부 채용했다고 해서 리버풀 측에서 한국에 공식 사과를 할 정도가 될지 물론 사과는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게 한국 팬들을 단순하게 위한 뭐 위안 차원에서 이제 사과 정도가 될지 과연 영국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리버풀 팬이긴 하지만 뭐 국내에 있는 리버풀 팬들이 정치적인 이슈화 그러니까 제가 바르셀로나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카탈루냐라는 정치적 이슈를 갖고 나와서 계속해서 그 바르셀로나라는 축구팀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전부터 싫어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엘클라시코라고 많이 알려졌지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 스페인에서 나온 잡지가 하나 있었었는데 거기 이제 과거 그 레알 마드리드 유명한 스타들 쭉 이렇게 화보처럼 있고 그 이제 엘클라시코 관련된 여러 가지 장면들도 있고 했었고 그 엘문도 뭐라는 하여튼 유명한 화보집 같은 거인데 그걸 사서 갖고 있어서 내용은 이 엘클라시코라는 게 두 개의 라이벌이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바르셀로나 팀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에고 마라도나나 요한 크루이프가 거기서 활약을 했지만 팀 자체로는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런 정치적 이슈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르디올라가 노란 리본을 하고 있는 것도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뭐 정치적 입장에서 어떤 분이 궁금하신다 그러면 제 입장은 그런 거다. 왜냐면 이제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하고 제가 궁극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젊으신 분들 이 영상을 보는 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그 분석을 해보면 이제 분석 차트로 보면 20대 30대가 제일 많으시니까 어쨌거나 20, 30대 분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건 축구를 좋아하는 거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면 글쎄요 편견을 갖지 마시고 식민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마시고 좀 역사적인 사실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거나 좀 알아보거나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면 지금 단순하게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게 큰 논란은 아니겠죠. 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뭐 이런 걸 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댓글 달아주시고 하니까 저도 알게 된 상황이지만 뭐 그런 거에 이슈화를 너무 시켜서 우리가 얻는 게 뭘까 과연. 예. 그러니까 일본 우객이 있어서 리버풀로부터 사과를 받아서 내가 얻는 게 뭐지?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얽고 뭐 잃고를 떠나가지고 과연 역사적 사실관계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지금 그 한일배상 문제 그러니까 불매운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던 거는 한일배상 문제인데 과연 그게 법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정당하게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거나 한번 알아보시거나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 영상 이제 댓글로 제 입장을 물으셨던 분이 제 지금 영상이 뭐 이런저런 그냥 편하게 지금 아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은 비교적 그래도 명료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뭐 애매하시면 뭐 그 다음 이 방송 내용 중에 제가 일본 관련된 거 식민지 관련된 거 뭐 징용 관련된 이런 문제들에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거나 의문이 계시는 분들은 뭐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겠죠. 물론 토론한다 그래서 댓글 가지고 계속 하는 거는 어차피 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 쓰는 걸 좀 좋아하진 않아서 예. 뭐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반박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정말 뭐 과거 데이터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보시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거 우리의 가치 한국의 가치 뭐 일본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그늘을 좀 벗어 던져버리고 소중한 건 결국 내가 소중한 거니까 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뭐 일본이 뭐 전범기를 쓰든 우길기를 쓰든 나치 뭐 기를 쓰든 일본 사람들은
알아서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